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전남 대표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현재 한전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에서 한전공대 설립에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전국의 공과대학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습니다. 사립대학 정책과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한 사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논의 내용은 한전공대 추진 현황과 공대 신설에 대한 입장 정리 등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공과대학장들을 대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가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하는 근거 논리를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단순한 여론 수렴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대학 신설에 대한 논의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이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공대 설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전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단을 신설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입장 검토에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